오늘의 첫 소식입니다. 출가라는 개념을 좀더 친숙하고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를 주제로 동영상을 공모했는데요.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한 출가를 출품한 정은혜 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출가 동영상 공모 전 시상식 소식, 남동우 기자가 전합니다. 조계종 교육원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가 동영상 공모전 시상식과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. 교육원은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출가 동영상을 공모했으며 출품된 작품 58편을 심사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. 출가의 삶도 또 다른 하나의 삶이구나. 이렇게 보편적인 또 대중적인 이런 인식으로 자리를 잡아서 또 수행자의 삶도 보편적인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길의 하나구나, 이런 인식이 빨리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. 시상식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한 출가를 출품한 이데일리 TV 사원 정은혜 씨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이 영상은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해 인간이 겪어야 하는 생로병사를 주제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. 대입 시험이든 뭐 회사를 가서도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들도 많고, 그걸 통해서 목숨을 좀 내놓으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, 그게 한 가지의 선택지가,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. 최우수상은 출가를 출품한 주식회사 크리에이티브 이스트 PD 조동성 씨가 수상했습니다. 이 작품은 출가 수행자의 정신은 끝없는 이타행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. 그 부처님은 속 안에, 내 속 안에 부처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현세에서, 속세에서 살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, 착하게 실천하면서 부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, 그것을 좀 영상에 담아봤던 것 같습니다. 장려상은 자유와 행복을 위한 여정 출가를 출품한 필르르밍팀, 자유를 향한 날개짓 출가를 출품한 진혜리 씨, 출가의 길을 출품한 이종민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. 교육원은 출품된 작품 중 수상을 하지 못했지만 수준 높은 작품 15편에 대해서도 가작으로 선정해 상금을 수여했습니다. 수상작들은 방송과 인터넷,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출가 홍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.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.